내 영에서는 털 사람이요. 나는 매끈매끈한 적. 아버지께 앞을 못 보시지만 나를 만져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.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. 어머니가 대답을 뭘 하냐면, 내 아들아,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그래요. 우리가 받을 저주를 내가 대신 내가 밖에 내게 가져와라. 예수님밖에 없으시니까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. 참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다. 에서가 한건 악뿐인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고, 야곱이 한 것은 우리를 대신해 주신 리브가 가져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를 가져오면 내가 의인이 되고, 예수님의 것을 가져와서 그걸 내 걸로 삼는단 말입니다. 예수님 한 번도 죄를 지자 그 의를 가지고 그 의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.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고 내 의를 세우려고. 성경이 그렇게 됐잖아.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도다. 그 참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.